여러분들은 이 건축물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돌탑 혹은 벽처럼 보이지만 한번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맞습니다. 건축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이죠. 평범한 인간의 사이즈를 생각해본다면 이제 해당 사진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높게 지어진 이 건축물이 로마 제국 시절 지어진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중장비도 없이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지었는지가 꽤나 논쟁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로마의 바벨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각종 사진 자료들을 보며 바알베크 신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이 사진 역시 바알베크 신전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커다란 높이의 돌탑과 그 앞에 매달린 사람, 장대한 탑 앞에서 인간은 마치 개미와도 같아 보입니다. 바알베크 신전은 레바논 동부 해발 1200m 고원의 바알베크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무슨 까닭인지 로마 제국의 그 어떤 문서, 어떤 기록에도 이 신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로마 제국 측에서 고의적으로 기록을 말소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수많은 의혹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해당 신전이 님로즈의 요청에 따라 거인들에 의해 지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여왕을 위한 궁전으로 쓰기 위해 지었다는 주장도 있죠. 이런 사진들만 봐도 단순한 용도를 위해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거인이 지었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다시 한번 본다면 오히려 말이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카리아 시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바알베크 신전의 일부인 주피터 신전이 세워진 기반은 원래 다른 목적이 있던 건축물이 있던 장소이며 로마인들이 등장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지어져 있었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우주 비행선의 발사와 착륙입니다. 우주선이라는 개념이 고대 시기에서부터 존재해왔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 주장되어 왔는데요. 만약 시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대 우주선의 존재설에 더욱 힘이 실리게 해주는 증거자료가 될 것 같네요. 실제로 1898년 독일의 고고학 탐사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에 따르면 바알베크 신전은 청동기 때부터 사용된 고대 유적지입니다. 이는 하늘의 신 바알의 이름으로 지어진 고대 페니키아의 도시이며 페니키아 언어로 바알이라는 이름은 주님 혹은 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바알베크 주변에는 수많은 전설들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바알베크가 처음으로 지구에 도착한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외계인 이론가들은 최초의 건물이 하늘의 신 바알이 착륙하고 이륙하는 데 사용될 플랫폼으로 지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이 주장은 헬리오폴리스가 로마 이전 시대에 최초의 사원이었던 바알베크를 위해 지어진 거대한 플랫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제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사진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다른 고도화된 문명들이 현재 헬리오폴리스로 알려진 지역의 건설에 크게 관여했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물론 고대 로마의 기록에는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 이 건축물의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이죠. 신전을 짓는 데 사용된 돌들 중 가장 큰 돌은 약 1500톤이나 나가며 돌 하나당 약 가로 20m, 세로 4m, 높이 4m나 되는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했던 건축물들 중 가장 큰 블록으로 지어진 건축물로도 해석될 수 있죠. 신전에 존재하는 임산부의 돌, 남쪽의 돌, 그리고 잊혀진 돌은 각각 1000톤, 1242톤, 1650톤으로 인류 역사상 다섯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첫 번째로 거대하고 무거운 돌이라고 합니다. 19세기부터 바알베크 신전에는 수많은 고고학적 탐험이 진행되었으며 주로 독일과 프랑스 연구팀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연구 과정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었던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큰 돌들이 잘려지고 옮겨졌는가 였는데요. 바알베크를 상륙지로 언급한 고대 문헌의 존재로 인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대 선진 문명에 대한 각종 추측 그리고 외계인 개입설이 이로 인해 쏟아져 나오기도 했죠. 확실한 건 그 돌들이 로마인들에 의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신전을 포함한 전체 유적지를 건설한 자가 로마인들이라는 가설을 세운다고 해도 엄청난 크기와 무게의 돌들이
어떻게 절단되고 이동되었는지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듯 이집트인들이나 로마인들이 헬리오폴리스를 짓기 위해 파괴한 또 다른 오래된 신전의 기반으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자주 제기됩니다. 이 지역은 이전에 이집트인들이 태양신 라를 숭배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들은 어째서 같은 장소에 또 다른 사원을 짓고 여러 문명들이 같은 장소를 사용했을까요? 그들에게 장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흥미로운 점은 헬리오폴리스에서 바알신이 다른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숭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건축에 사용된 채석장 역시 해당 지역에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 거대한 돌들을 그 거리만큼 옮겼을 뿐만 아니라 돌들 사이에 종이 한 장도 끼울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반되었다고 해도 어떻게 그들이 직사각형 돌블록들을 서로 옆에 그렇게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다면 그렇게 기념비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맥락에서 성서 고고학자들은 바알베크를 성경에 언급된 바알가드와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과 산간 지방과 고센의 모든 땅과 저지대와 아라바의 모든 땅과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그 저지대를 한락산에서부터 헤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17절. 당연하게도 모든 고고학자들이 이 이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알의 성지인 바알가드와 바알베크, 바알을 위한 이 두 신전 사이에 엄청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성경에는 바알과 관련된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기원전 970년 솔로몬 왕에 의해 요새화된 단 지파의 마을인 바알랏입니다. 여기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솔로몬의 신전에서도 바알은 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만한 신이었다는 것이죠. 바알베크가 수천 년 동안 다른 많은 문명들에 의해 사용된 신비한 고대 도시라는 점은 이제 명백해 보입니다. 페니키아인, 이집트인, 그리스인, 로마인 모두가 그 신전을 사용했고 그들 모두는 바알을 숭배했죠. 기원조차 알려져 있지 않으며 왜 이 유적이 그렇게 중요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시기 그리고 해당 시기 이전에도 그렇게 거대한 기념비를 세울 기술을 가진 문명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죠.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선진 문명이 어떻게든 해당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바알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에 대한 확실한 정답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바알베크 신전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숙제는 또다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될 것 같네요. 해당 선진 문명이 우리 세계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 한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미스터리한 건축물에 정말로 외계 혹은 거인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지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당시의 미스터리한 문명은 후대인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자 했던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